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국산 충전식 전동 가위를 구매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충전식 전동 가위라 한다면 요즘은 가성비 때문에 국산보다 중국산을 많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중국산도 사실 가성비 면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우리 국산 중에서도 여러 가지의 충전식 전동 가위가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124,555건이 사실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산 충전식 전동 가위를 구매하고자 그러면 브랜드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사실 쇼핑에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 뭐 레인메이커, 뭐 그 다음에 아랫부분 내려가면 아임사, 그다음에 눈에 또 들어오는 것이 아성, 뭐 여러 개가 보입니다. 뭐 힘태, 그 다음에 뭐 충전 전동가, 그 다음에 이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산 중에서도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를 사실 많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아임삭이 사실 많은 그 소비자들에게 많이 선택이 돼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임삭 그 전동 전지 가위 같은 경우도 구매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 또한 같은 물건이지만 가격 편차가 공산품이라서 사실 너무 심한지라 이러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동영상을 촬영하고자 사실 제가 한 달 전에도 사실 이 검색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임삭 전지 가위라 해서 사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봤더니 602건이 사실 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가격을 소팅을 해 놓고 우리가 보니까 그 이런 부분에서 사실 유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임삭에서 나온 전지 가위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보통은 이 그 상품명에 아임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임삭에서 개발한 것이 아닐까 해서 사실은 보이지만 이건 옛날에 만들어졌던 아임삭인 것 같습니다. BL14P50이 이렇게. 근데 사실 들어가서 보시면 이 상품은 사실 그 상품명만 이렇게 되어 있지 BL14P50이라고 되어 있지 실제 여기 보시게 되면 UCPS162 버전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 아임삭 상품이라면 BL14P50으로 시작하는 이러한 상품만이 아임삭 상품명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BL14P502, 503 이렇게 검색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농자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그 농자재의 사실은 품명이라든가 상품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한 사실을 사기당하기가 딱 맞습니다. 잘못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해서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L14P502는 이 배터리를 두 개를 제공하는 것과 BL14P503은 배터리를 세 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14P502는 2A 짜리고 14P503은 3A를 지원하는 전지 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밍이 사실 조금 차이밖에 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지가위 같은 경우가 여기도 보시게 되면 그 낮은 가격 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임석 천지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속들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보이는데 22만 4천은 아주 저렴하구나 하고 무턱대고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구매할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유념해서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이것은 뭔가면 베어툴이라 해서 이 기계만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만히 보시면 기계만 제공하는 것은 25만원까지고 그럼 여기에 보시게 되면 배터리 한 개를 제공하는 것이 27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조사를 했는가 하면 늘상 제가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사이트명과 판매하는 곳 사이트명, 상품명, 판매가격, 할인가, 구매건수, 그 다음에 배송비까지 포함한 구매가격, 그 특징, 리뷰수, 만족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케이스랑 그 다음에 여기 포켓까지 포함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 포켓까지 포함된 상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포켓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면 상품 상세 페이지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그 포켓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 이렇게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포켓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보시면 이 포켓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포켓 파우치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 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 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 포켓 파우치까지 포함해서 사실을 구매를 한다 했을 때 가장 저렴한 곳이 298,88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기 DI 같은 경우는 287,970원에 한 달 전만 해도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이트를 닫았더라고요. 지금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지금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판매가 종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298,880원을 주고 지금 현재 12월 25일 현재 구매할 수 있는 최저 가격입니다. 2A짜리 2개 본체 충전기 케이스까지 그 다음에 그 이 2개를 포함한 것이 가장 비싼 가격이 66만 3천원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66만 3천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BLP502 배터리 2개 그 여기는 그 포켓까지 그 충전기까지 케이스까지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66만원과 29만원 그러면 거의 두 배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배터리가 두 개가 필요하다면 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1번과 여기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랫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리뷰 수랑 만족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그 고가의 가격을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비싸게도 제공하고도 구매하는 것을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0만 3천원을 주고 구매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뭐 중간 가격 이런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조금 발품을 더 판다면 우리가 11번가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표기한 것은 배터리를 세공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3A짜리입니다. 그래서 3A짜리는 39만 9천원. 그러면 배터리가 2A짜리보다는 3A짜리가 성능이 활동 더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3A짜리 3개를 구매하려 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곳에 들어가서 내가 제품을 그 3A짜리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39만 4천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3개. 그래서 분명히 이게 502와 503 버전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을 하십시오 하고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사실 한 달 전에 이 자료를 다 조사했다가 오늘 다시 이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